님의 BGM도 좋고. 아, 은근히 퀄리티 따져. 아, 퀄리티 있는 남잔데? 이맵이 제일 좋아. 어, 퀄리티 있는데 오늘? 일본요. 일본을 아니요. 지금 가고 싶은데 제 스케줄이 절대 안 나와. 근데 꿈에 일본 가는 거 껐으니까 분명히 갈 수 있을 거야. 라운드 1. 일본 갈 겁니다 이제 곧. 일본 갈 거예요. 놀러 가든 뭐 하든 갈 겁니다. 아마. 그냥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내식을 먹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또 이제 아프리카 핸드폰으로 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이제 대회장 이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방송해야죠. 나 솔직히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뭐. 내 게임하러 가겠어. 다른 이게 유저들은 친구들 같이 가는데 무료병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왜냐면은 무료병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직장 다녀야 되고 가족이 있고 아, 가정이 있고 바빠요. 시간이 안 돼. 근데 나는 시간을 어떻게 내면 낼 수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네. 다 도와줘야 돼. 아 그래 운영이도 있네. 신키로 형 카드가 잘해요. 신키로 카드가 잘해요. 또 일본 가서 또 일어나라고 또 발로 차야지. 밥 먹자고 데리고 나가야 되지. 동전 바꿔다 줘야지. 또 막 의자 낮으면 또 방석 갖다 줘야지. 진짜 매니저랑 한다 진짜. 진짜 개 매니저랑 한다. 내가 어디 가면 운전도 해줄게. 됐어! 내가 들어간다니까 깜짝이야. 아니 안 죽어. 벌써 끝이야? 꼭 노려봐 형 한번. 개멋있을 거야 아마. 노려봐.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흘릴 수 있습니다. 저거는 파워크래시 개념이 아니라서 흘릴 수 있어요. 변압기 있어야죠. 어, 변압기 이제 가져가야죠. 그리고 저 그 리듬형 형이 핸드폰 18,000렛 그거 충전할 수 있는 거 줬는데 충전기. 그거 한 핸드폰 충전기 몇 개 가져가서 충전해야죠. 충전하면서 계속 해야죠. 집에 있어요. 3타째 레아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돼. 근데 화랑이 만약 2타 맞으면은 어떡하지? 네, 지금 데스 이기고 주작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님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기술 회피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술 대함에 뭐 어떻게 행을 쳐서 피하고 어떤 기술은 중상 앉아서 때리고 이걸 유심히 보세요. 이거를 아 나도 철권 잘하고 싶은데 왜 실력이 안 늘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잘하시는 분 플레이 보면서 대처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직접 그 게임 캐릭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해하기 좀 어렵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이게 피하는 걸 봐야죠. 이제 루아이 것도 보고 뭐 꼬꼬마 것도 보고 지방의 유정인들 것도 보고 우리 것도 보면서 피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봐도 모르는 게 아니야. 봐도 아는데 손이 안 따라줄 뿐이에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못하는 거 없어요. 절대 못하는 거 없어요. 연습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하는 거. 레버 넣었다. 죽었다고. 아유. 지겨워 죽겠어 아주. 나도 다 쿠폰 쓸 줄 알아요. 근데 못하니까 안 하지. 왜냐면은 풍신 캐릭은 풍신 캐릭의 그 플레이 방법 있잖아요. 초풍 심리가 있고 나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해.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그럼요. 연습하면 됩니다. 진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진짜 하면 돼. 그쵸 형? 연습하면 돼. 나 옛날에 안 나갈 때 띄우고 웬어퍼트만 했다니까. 게임도 콤보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서. 나 근데 나는 풍류하기 싫어요. 어려워. 뭐 마음껏 된다니까. 맞아, 진짜 연습하려고 오자니까 10km는 11시 반부터 와 있는데 3시에 왔어. 자긴 집에서 연구해갖고 왔대. 근데 그날 다 자기가 올킬 한다고 했는데 진짜 올킬 해서 뭐.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 세 발자국 이상 달려와서 상대방을 이렇게 덮치는 거 있잖아, 타격 잡기로. 그래서 넘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는 기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시스템, 반격하는 법, 푸는 법, 잡기 풀었다가 다시 푸는 법,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낙법, 이렇게 하면 시계 낙법, 저렇게 하면 반시계 낙법, 그리고 이 기술에서는 어떻게 낙법 쳐야 낙켓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샤오가 본인 1피 기준이고, 샤오가 2피 기준에서 샤오가 공창각 주전이나 공창각하고 상보를 이렇게 이제 공항 자세를 잡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내밀 때 샤오가 그 기술을 씹고 이기는 기술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기술이 1피 2피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다 아셔야 돼요. 방금 때 들려서 소리? 아 너무 잘해. 아씨 너무 잘해. 됐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그린이 한 다섯 명 있네요 지금.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게임 스타는 잘 막아요. 붙였으면은 잘 하시는 분과 따라 하시면 좋아요. 먼저 기본기를 다 외우고 기술 다 외우고 프레임 다 외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든지 말든지. 당연히 모르죠. 초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를. 나도 저 머릿속을 모르는데 왜 패턴이 안 통해. 나도 저 사람 머릿속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무릎을 이길 때는 그냥 중요하다는 이지 막 버려야 돼. 암수나처럼.
암초처럼 중하다 이제 막 걸어야 됩니다. 막히면은 뭐 사요나라긴 한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거죠. 이거 데빌진 운영하는 손 모습 보여드릴까요? 캠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레버 뭐 무겁게 잡을 필요 없으니까. 레버 막 무겁게 안 잡죠? 가볍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무겁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힘 주고 막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은 게임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 가볍게. 뭔가 그 생활의 달인 손 막 그런 거 보는 느낌인가 보다. 초폭 쓰는 손이 아름답대. 근데 나 진짜 고우키 온다 형. 나 고우키 한다고 코피 두 번 흘렸어. 그래서 고우키 그때 8시간 동안 고우키 연습하고 코피 두 번 흘렸다고. 여기가 물집 잡혔어요. 근데 하도 이거 이걸 써갖고 나 진짜 고우키 하면서 손 물집 잡히고 코피 두 번 흘렸다니까. 처음에 보는 캐릭이니까 너무 힘들어. 아. 나 게임하면서 코피는 진짜 처음이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검지가 여기가 물집이 잡혀서 하도 이거 파동을 쓴이라고. 공부를 나는 공부 취미가 아니었는데. 안에서 사등감 잘한 거 아니야? 과일 K를 좋은 기술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데빌진 쓰시는 분들한테 한번 가끔 물어보면은 그 상대방이 원수 같은 거 하면은 끊기잖아요. 그 중에 그것 때문에 좀 겁이 난다 하기도 하고 짧아가지고 못 쓰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잘 쓴 사람은 되겠어요. 데빌진 파크가 졸라 멋있는 것 같아요. 겟 레디 포 더 넥스트 바틀
나락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나락을 뻔한 나락이 아니라 막 힘든 나락을 쓰려고. 와 정말 별뜻다. 아 우리 올라갔지. 우리 8강 올라갔지. 아니. 우리 4강 올라갔지. 아 나는 뭐 대회 생각. 맞다, 나 머리 쪽에 대회라면 깜빡하고 있었다. 난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네. 아니, 진짜 순간 깜빡이 났어. 내가 사가는 줄 몰랐네. 왜 옛날에 물병이 그랬어요. 게임은 끝에 피니시한 사람이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끝에 딱 마무리 진 사람이 제일 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어디야 거기 어디죠? 나라고퐁이랑 대회 나간 게 테켄 스트라이커였나? 태킨 크래쉬였구나. 그래 태그 때도 내가 피니쉬했는데. 아니야 내가 할 것 같아. 그때 루아이가 되게 우와 루아이가 되게 잘했거든. 그때 막 무릎 이기고 다 이길 때. 근데 왠지 내가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느낌이. 왠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막 질렀지 그냥. 근데 알리사가 데이트 좋아해 그쵸? 좋아 데이트. 조리병도 좋다 그랬어. 간판에서 알리사 진짜 좋아. 못 막아 알리사 그거. 하단하고 진짜 못 막아. 찍어야 돼. 피하거나. 전 캐릭 중에 상, 중, 하 전진성이 있으면서 때리는 게 저 알리사밖에 없어. 다 있는 거. 그쵸? 상단 공창손, 중단 공창강, 하단 키슬라. 상중하 전진성 기술이 알리사밖에 없어요. 근데 16강 알리사 해봤는데 조키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너프 내가 너 최근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야 잠깐만. 알리사 플레이가 완전 바뀌었다니까 지금. 알리사 컵킥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술들이 1프레임이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기본 플레이가 바뀌었어 알리사가. 내가 그걸 적응하려고 지금 안 하는 거지. 열심히 알리사를 잘 알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는 게 더 낫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병마처럼 깨어나 지는 게 더 보기 힘하니까. 나는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에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지. 지금 상태에서 알리사라면 발릴 수밖에 없어요. 알리사가 전부 바꿔가지고 안 돼.
말해서 콤보 데미지 부려 개구림. 아 진짜 콤보 데미지 솔직히 데미지 올려줘야 된다 진짜. 솔직히 안에서 콤보 데미지 너무 구려. 뭐 안에서 콤보 세다고? 안 세요 저는. 지금 그냥 내가 통신해서 투재병은 안 맞았다. 그래서 초풍 바로야. 원래 초풍 해야 돼. 철알몰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왜 초풍 쓰나 했어. 그냥 백로 쓰면 되지. 그냥 내가 풍신 나가는 바람에 멀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풍신 쓰는 바람에 초풍 했다고 대처했다고. 순간 보고 씨. 어 난 몰랐지 이거. 나한테 설명할 줄 몰라 모르니까. 맞아 커게 콤보 62밖에 설명하는 맛이 없어. 모르니까 나한테 말해봐도 필요 없어. 커게 콤보 62밖에 안 나와요. 원래 아파. 오, 고기 잡았다. 아니다 어퍼로 뛰어도 졸라 빨리 때려야 63인가 나와. 다른 캐릭은 70 가까이 가요.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너무 이렇게 귀엽게 때립니다, 그런 거지. 기분 탓입니다. 안 셉니다. 딱 이 정도 달아줘. 커키 때리면 얘는 더 많이 때리잖아. 그러니까요. 망떡님 내 마음 울 때 잘하실 거야. 너프는 2타가 스크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운 시킨 상태에서 별로 안 좋아요. 1타만 써야 돼. 예전엔 다이나믹이 아팠으니까 그리고 백대 치고는 빨랐으니까 충분히 때릴 수가 있었죠 놀이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알잖아 뭐 공창통 뭐 이런 게 있어야 콤보 센 게 아니에요. 똥파는 맞아 근데 똥파는 맞아 센건 아니야? 말이 좀 이상하네. 지금은 커키 있습니다. 커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 알리사는 기폼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기폼을 많이 써야 돼. 14 막힘 14 요도 옛날 내가 막힘 14였는데 아유 징겨워. 나를 좀 그만 써줘. 두둠 끝 두둠이 감사합니다.